강원도 정선으로 찾아갑니다. 기우산 숲속을 내 집 마당처럼 누비는 정환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꽃무늬 작업복을 챙겨 입고 숲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아유, 그래요. 야, 야, 저까지 들고 가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힘들어 온 거야. 산골 사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놀러 왔는지 이거 쉬러 왔는지 이거 일하러 왔는지 아이고 누구가 신나도. 야, 언더. 그렇지, 힘 좀 써. 채. 그렇지. 채. 그렇지. 자, 또, 또, 또. 야,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아, 이제 땔감도 필요하고 어차피 여기 쓰러져서 길도 치울 겸. 아, 근데 여름에 땔감을. 아, 미리 시간 있을 때 해놔야 돼요. 친구 왔을 때. 혼자 하면 힘든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친구 온 김에 땔감 준비라니요. 아, 차! 여기서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다 왔어요. 다 왔다고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가야지. 우차! 리프트를 통해서 리프트 다 실어갖고 보낼게요. 요즘 자연인도 머리가 돌아가야 자연이에요, 이제. 자, 나무 가요, 이렇게. 나무 가요, 비켜! 초고속으로 질주한 땔감이 집 앞까지 특급 배송됐습니다. 고즈넉한 산속에 자리 잡은 비밀의 집. 여기가 집이요. 다 왔슈. 아, 거기다 놔. 강원도 정선에서 산 지 어느덧 7년인데요. 아이고, 일로. 젊을 때부터 산골살이가 로망이던 그는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고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딱 끝내준다. 여기가 물이 겁나게 시원하고 깨끗해갖고 여기 음식도 김치 같은 것도 담가놓고 참외 같은 것도 담가놓고 여기서 꺼내 먹으면 겁내 맛이시오. 아, 그럼 여기 냉장고예요? 아유, 그럼요. 냉장고 역할을 하고 있시오. 여기가 김치 담가놓으면 김장김치 누군지 이렇게 다용도 이것저것 다 넣어놓고 천연 김치 냉장고까지 장만했는데요. 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 얼음물처럼 차가우니 폭염도 고개를 숙일 밖에요. 천연 냉장고에 넣어둔 창회를 쪼개 한입 먹어보니 그 맛이 일품입니다. 이 맛이요. 이러고 난 뒤에 이 맛.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충남 예산이 고향인 정환 씨에게 강원도 정선은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자마자 이번엔 황토 반죽이 시작됐는데요. 아니, 그냥 먹으려고. 아이고. 아니, 사람 잡으려고 그래? 별일 아니에요. 너 어렸을 때 흙박국 안 놀아봤어? 이 오는 날이 장날이네 아주. 아니야, 그게 진흙으로 장난하면 몸에도 좋고 옛날 생각하고 해봐. 흙 장난하던 추억까지 소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딱 바르고 돌리는 거야. 황토벽 보수하기에 오늘처럼 좋은 날이 없을 것 같답니다. 여기가 흘러내려서. 고등학교 악단에서 함께 활동한 친구 기하 씨와 40년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가 더 잘하지요? 원래 이걸 해보셨어요? 저도 시골 초원놈이라요.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런 걸 하고 나와요. 이게 이 친구가 이거 그래도 다 손수 이게 전 거예요. 응? 혼자서. 아, 이 집을요? 예. 네. 이 집. 외형만 있었고 다 리모델링했어요. 외형만 껍데기만 있었어요. 건축에는 문외한이었지만 꿈에 그리던 집을 지을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혼자 힘으로 완성해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산골 외딴집이지만 정환 씨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낙원이 없을 테지요. 어! 뭐 시원하냐? 애정 듬뿍 담아 뼛속까지 실인 계곡물로 등목을 하니 피곤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더위가 싹 달아나네 아주. 산골의 여름은 세월을 되돌리는 마법 같은 시간. 친구와 함께라면 그 옛날처럼 못할 게 없습니다. 야, 대포 갖고 가는 거야. 대포 이거 완전히. 네? 이게 뭔데요? 아, 화덕이요. 화덕. 화덕이요? 예. 네. 화덕. 아. 화덕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여기 솥단지 올리고 이제 여기서 붙대는 거지. 어. 그래야 불씨도 안 날아가고 안전하니까. 어. 뭐 이동식 화덕이에요? 네, 이동식. 한여름에도 산중에 살려면 땔감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붙대고 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2월, 7월이요. 따뜻하잖아. 여기 와서 사니까 이런 것도 해보지 뭐. 도시에서 살면 뭐 다 돈 주고 사 먹어야지 그냥. 직접 해서 먹을 기회가 없잖아 도시에서. 온종일 고생한 친구를 위해 특별한 여름 보양식을 준비했다는데요. 청정계곡에서 잡은 민물고기로 친구를 위한 어탕을 끓이는 정환 씨. 텃밭에서 키운 신선한 채소에 국수까지 더해지니 한여름 무더위도 거뜬할 것 같습니다. 여름 보양식 어탕국수가 완성됐습니다. 고생했어. 많이 먹어라. 네. 뜨끈하고 칼칼한 어탕국수의 맛은 어떨까요? 한여름 무더위를 이기는 비법은 이열치열. 시원한 계곡에 물소리 들으면서 뜨거운 거 먼저 비가 막 흠뻑. 맛있네. 40년 우정이 빛나는 중마고우에게 올여름은 다시 한번 빛나는 시절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